자, 계속해서 교재 12쪽. 대화파트, 의사소통 기능, 커뮤니케이션. 자, 두 가지 뭐가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슬픔, 불만족, 실망의 원인에 대해서, 왜 슬퍼하니겠죠? 왜 슬퍼하니?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뭐가 문제니? 이런 표현들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때문에 뭐 슬퍼 뭐 때문에 뭐 골치 아퍼 이런 것들 묻는 거첫 번째입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대화 A와 B에 대화입니다. What's the matter? 라고 물어봤더니 B가 I didn't bring my uniform. 나 교복 안 챙겨왔어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matter의 뜻이 문제. 골칫거리 이런 뜻이니까 What's the matter의 뜻은 뭐가 문제니 뭐가 골칫거리니 라고 묻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I didn't bring 뭐 가지고 오지 않았다 my uniform 교복을 챙겨오지 않았다 뭐 교복이나 아니면 뭐 체육복일 수도 있겠죠. 유니폼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그럼 What's the matter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태가 불편해 보이거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상대방의 표정이 뭐 이렇다든지 또는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머리에서 막 김이 나고 있어. 뭐좀 뭔가 sad해 보이죠. 뭔가 angry해 보이죠. 그렇죠? 또는 뭐 실망했다면 뭐 disappointed 해 보이기도 하죠. disappointed, disappointed 하면 실망한 이런 뜻입니다. 실망한. 또는 뭐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걱정하는 worried. 상대방의 표정이 뭐 sad 하거나 angry 하거나 disappointed 하거나 worried 하거나 뭐 worried 걱정하니까 같은 말로는 뭐 concerned 이런 것도 있습니다. concerned, concerned 걱정하는 이런 뜻이에요. 걱정하는, worried 걱정하는. 그러니까 전부 뭐 어떤 표정일 때, 뭐 요런 표정일 때죠. 뭐 sad 하거나, angry 하거나, disappointed 하거나, worried 하거나, concerned 하는 이런 표정일 때 물어보는 표현. 이럴 때 what's the matter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표현들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the matter 대신에 쓸수 있는 거뭐 일단 뭐 가장 근접한 건 what's wrong 있네. what's wrong 또는 뭐 what's wrong with you 뭐 what's the matter 뒤에도 what's the matter with you 전치사 with과 you를 붙여서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런 표현 쓸수 있고요. 뭐 바로 밑에 있네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자, 그다음에 여기 matter하고 같은 말이 problem 있기 때문에 problem이기 때문에 what's the problem? what's the problem with you?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에 matter라든지 또는 problem은 명사기 때문에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이고요. wrong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뭔가 뭐 이런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 앞엔 더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what's the wrong 하면 안 되는 거고요. what's wrong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what's matter 하면 안 되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렇게 명사 앞에 the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또 뭐가 있냐? Is something wrong? 그렇죠. 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 이런 표현입니다. Is something wrong?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음표하고 some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할 것만 같다? Yes. 그래. 뭐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었을 때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잘못된 일이 있니? 라고 is something wrong? 이라고 물어봤고 Yes, I have a problem.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I have a problem. 나 골칫거리가 있어. Is something wrong? Yes, I have a problem.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what's bothering you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bother라는 녀석을 설명해야 되겠죠. bother의 뜻은 괴롭히다라는 동사입니다. 괴롭히다. 그러니까 what's bothering you를 해석하면 무엇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니? what's bothering you? 무엇이 여기 진행 형식 뭐 문법적으로는 진행 형식입니다. 무엇이 괴롭히고 있는 중이니 너를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중이니까 뭔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하고 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죠. what's bothering you? 뭐 요게 얘들은 전부 같은 표현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에 what 같은 표현 하나 더 합시다. 같은 표현 상대방의 표정이 틀림없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why the long face 이런 표현 why the long face 이 표현도 상대방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가 문제야 라는 뜻인데 뭐 long이 뭐 긴이란 뜻이죠. 그래서 왜 길쭉한 얼굴이냐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이거 마찬가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때 why the long face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why the long face도 알아두시고요. why the long face도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what's going on이 보이는데 what's going on은 이거는 그냥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How are you? 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뭐 그냥 안부 묻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What's going on 같은 경우에 그냥 안부 묻는 표현이다. What's going on? How are you? 그래서 뭐요요 녀석들 뭐 Why the long face까지 포함해서 What's bothering you? Why the long face?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일 때 쓰는 거고요. What's going on이라든지 How are you는 그냥 단순한 안부 묻기 표현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예시 대화들 두 개가 더 보이고 있습니다. A하고 B가 B의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지금. B의 표정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표정입니다. B의 표정이. 그래서 A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bothering you? Why the long face? What's wrong with you? 했더니 I lost my bag. 가방 잃어버렸어 이러고 있고요. You look worried. You look worried 하고 같은 말. You look concerned도 있다 했죠. R-N-E-D. You look concerned. Look 뒤에 형용사 써서 look 어떤 어때 보인다. What's wrong with you? 이럴 수 있다 했죠. What's wrong with you? 뭐가 문제니? Why the long face? What's bothering you? 그랬더니 I think that 생각했죠. I think that I have a cold. 내가 생각한다.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나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I think I have a cold.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걱정하는 사람, 뭔가 불만하는 사람, 뭔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뭐뭐가 걱정된다라는 표현은 I'm worried about 이런 식으로 뭐 I'm worried about the test 이런 식으로 뭐 여기다가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난 시험 걱정돼.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concerned 걱정하는 이라고 가르쳐드렸죠. I'm worried about 또는 I'm concerned about 그 다음에 또 I'm anxious about, anxious도 마찬가지 여기 worried 하고 worried하고 anxious하고 concerned, anxious라고 읽습니다. anxious, concerned, worried 전부 다 걱정하는 이라든지 형용사입니다. 전치사 about을 붙여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about이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 뒤에 명사 또는 동사를 넣고 싶으면 ing 형태로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쳐야 되는 거 시험 치다가 take a test니까 take a test를 about 뒤에 넣고 싶으면 I'm worried about taking ing 붙이면 되겠죠. I'm worried about taking the test. 나 시험 치는 게 걱정돼. 그래서 ing 형태, 동명사 형태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뭐 예제들이 나오네요. 예시. I'm worried about 안방기 잃어봤죠. 이시죠. The speaking contest. 나는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게 걱정돼. 나 말하기 대회 걱정돼. I'm anxious about,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I'm anxious about singing at the contest. 나는 뭐 대회에서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I'm worried about singing at the contest. 그다음에 이제 아픈 증상을 말할 때, 뭐난 감기 걸렸어. I have a cold. 나 두통이 있어. 뭐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통증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I have a headache. headache 하면 두통이죠. 그다음에 I have a terrible backache. back이 등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요통이라 그래. 요통. terrible 끔찍한이죠. I have a terrible backache. 뭐 terrible 대신에 또쓸수 있는 건 severe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잠깐만, severe. 갑자기 스펠링 기억이 안 나네. severe. 스펠링. 안 쓰다가 오래간만에 쓰니까, 스펠링이. 별걸 다 받아줬네. 시비어. 예, 시비어. 시비어. 뭐 예를 들어서 시비어 백에이크. 이렇게 하면 극심한 요통 이런 뜻입니다. severe, terrible 하고 같은 말이에요. severe, severe, terrible 하고 같은 말이 severe, 극심한. terrible, severe, I have a severe backache. 그다음에 뭐 귀가 아프면 ear, 귀죠. 그러니까 ache가 붙어 있으면 이게 통증이란 뜻이기 때문에. earache 귀가 아픈 거, backache 등 허리가 아픈 거, headache 머리가 아픈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플 때는 sore throat, sore 하면 쓰라린 이란 뜻이고요, throat 하면 목구멍 이란 뜻이에요. He has a sore throat. 그럼 목이 아파요. 그 다음에 fever 하면 열이에요, 열. fever. I feel fever. I feel fever. I have a fever. 뭐 feel 대신에 뭐 have 써도 상관없어요. I have a fever. 열 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애들은 숙제로서 풀어오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겠네. 대화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뭐 여기에서 뭐 A가 What's the matter? 그랬더니 I didn't bring my uniform.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붙일 수 있나? What should I do?를 뒤에다 붙일 수도 있겠죠.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이제 B가 아니 참 A가 뭐 어떻게 해라라고, 여기는 충고하는 말. You should라든지 You should 뭐 go home and get your uniform. 뭐 집에 가서 유니폼 챙겨와 이런 식으로 충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화를 조금 더뭐 길게 해보면 What's the matter? 그랬더니 I didn't bring my uniform.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의 뜻은 what의 뜻이 무엇이지만 우리말 해석할 땐 뭐가 자연스럽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아니 라는 뜻으로써 what이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어떻게가 된다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 했고요. what should I do는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라 그랬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충고해 줄수 있는 이런 대화가 좀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너 뭐냐?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 권유, 충고하기네요 이거. 제안 권유 충고하기가 이어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여기 B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A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의 표정이야. 그랬더니 B가 뭐 What's bothering you 해볼까요? What's bothering you? Why the long face?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can't hear my alarm these days. These days 같은 말 알려드렸죠. Nowadays라든지 lately라든지 또는 recently 최근에 요즘에 라는 뜻의 these days, nowadays, lately, recently 이런 것들. 그래서 난 요즘 내 알람 시계 소리를 못 들어. 그랬더니 여기에 I think that 생략됐죠. I think that you should set the alarm on your clock.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맞춰 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해. 알람. 어떤 알람? 너 시계에 있는 알람을. 시계 알람 좀 맞춰 놔야 된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또는 충고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의 조동사 should를 쓰면 딱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I think that you should. 뭐 that은 주로 자주 생략됩니다. I think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set the alarm on your cloc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뭐. 그 다음에 요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Why don't you set the alarm on your clock? 있겠죠. Why don't you set the alarm on your clock? 동사 원형 여기다 쓰면 되겠죠. 사용하여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고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I think you should 패턴처럼 익혀두세요. 이 부분 요 뒤에다가 원하는 표현을 넣으면 되겠죠. I think that you should get some rest. Get some rest 하면 쉬다, 잠깐 쉬다 이런 뜻이죠. I think you should get some rest. 난 네가 get some rest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다음에 you should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겠죠. You should do your homework first. 너는 해야만 한다. 너의 숙제를 먼저. 자, 이외에도 또 뭐를 사용하는 충고 방법? 명령문도 가능하겠죠. 명령문 가능하니까 그냥 do your homework first. 이것도 충고할 때쓸수 있죠. You should do your homework first. Do your homework first. Get some rest. Why don't you get some rest? 그다음에 뭐 why don't you wear the winter coat? 왜 너는 저 겨울 코트 입지 않는 거니? 겨울 코트 입어라. Why don't you? 동사 원형 있죠. Why don't you? Why don't you wear?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on't you use the cup? 왜 너는 컵을 사용하지 않는 거니? 컵을 사용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더 채워 넣을 수 있죠. 뭐도 가능하다. How about 뭐 요걸 사용할까요? How about using the cup? 이런 표현도 충고할 때쓸수 있죠. How about using the cup? 뭐 how about 되면 당연히 뭐도 되겠다. What about using the cup? 이것도 충고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 시리즈로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양한 제안 또는 충고 표현. You should set your alarm clock. 자, 그리고 요거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선생님이랑. 그래머 타파에서. should하고 같은 말, ought가 있다 했죠, ought. You ought to set your alarm clock.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의무적인 느낌이 드는 거. You must set the alarm clock. You have to set the alarm clock. 뭐, you need to도 되겠죠. You need to set the alarm clock. You must set the alarm clock. You have to set the alarm clock. You need to set the alarm clock.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선생님이랑 배웠죠. Had better. Had better. 조심해야 될건 had better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To do나 doing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You had better set the alarm clock. You had better wear the winter coat. 이런 것도 있겠죠. You had better wear. You had better do. You had better use.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Had better 조동사 뜻이 뭐였습니까?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조동사기 때문에 had better do 이거 말고 또뭐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도 있겠죠. 너는 뭐뭐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표현은 뭐였습니까? You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었죠. You had better not use the cup. 그럼 그 컵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동사 원형, you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하는 편이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낫겠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그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doing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고하는 표현. 그래서 I think I have a cold. 뭐 먼저 B가 물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What's wrong with you?라고 물어봤어. What's wrong with you? 그 다음에 You don't look well 이런 말도 붙일 수 있겠죠. B가 What's the matter with you? You don't look well.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랬더니 I think I have a cold.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 라고 의견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충고합니다. You should go to see a doctor. You ought to go to see a doctor. You must go to see a doctor. You have to see, go to see a doctor. You need to go to see a doctor. You have to go to see a doctor. What about going?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To see a doctor. 이런 것들 쭉다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숙제로서 풀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질 내용이니까 아직까지 클래스 카드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클래스 카드 문장 대화 파트 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